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절을 어저께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의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한 이 미리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짐으로 대적했던 일을 말합니다. 이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죠. 그 미리암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면서 아주 기쁨으로써 소고를 들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서 찬양하고 춤췄던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던 자였죠. 그러나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가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였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미리암이 바로 이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설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미리암이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대적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바로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규례와 그 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것들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10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주님이 이거를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이나 말씀한 일이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졌다면 그 전당물을 가질 때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나올 때까지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그 형제가 전당물을 맡기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당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때에 빼앗아가는 심령,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교만 이런 거로 인해서 자만이나 오만으로 그걸 취하려서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아 나오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가 갖다 너에게 맡길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는 그 행보를 그냥 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고 행하라 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혹시 그 전당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가난해서 그 옷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전당물을 잡힐 때는 뭔가 꾸었기 때문인데 꾼 것을 갚지 않을지라도 그걸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도록 그것을 반드시 해질 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고 그것이 내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이고 5계명까지 10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대인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내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가 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종살이했던 그곳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차별이 없고 네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네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없다함을 받고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게 이와 같이 저당물을 잡히는 그러한 부족한 자, 내게 뭔가를 꾸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한 품꾼이 혹여라도 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라면 그를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품삯은 미루지 말고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너에게 그게 죄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속량함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부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정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라면 너는 이 모든 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이곳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혹여라도 곡식을 벨 때에 다 못 베어서 잊어버린 것 있다면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도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 은혜를 너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나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됐냐면 전쟁에 나아가서 남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이 모든 식량을 공급받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것은 바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싸움에서 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넘어져서 온전히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하고 남편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객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을 수 없다 치더라도 너희가 먹는 것 중에 남는 것들, 너희가 취하는 것들 중에 남은 것들이라도 혹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먹고 너희가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 저기에게 가면 뭔가 우리가 살 길이 있겠구나. 뭔가 저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도 구원이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도 뭔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이 얽매임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 나올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10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네가 오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서있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참 잘 지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하고 친하고 또 나하고 뭔가 마음이 맞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잘 친하고 주고받고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쌀쌀하고 도무지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은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바로 구속함을 얻도록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받도록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보아하니 저는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으니 그 사랑이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내가 양식을 먹었으면 그들에게도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자예요. 그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날마다 죄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내 죄를 사해줬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늘 그 은혜 아래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자,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죄악 가운데에서 그 심령이 상한 자, 포로되어져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 그리고 그런 악한 영에게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그 노임을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당신이 오실 이시니까 라고 물으니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심령, 죄악 가운데서 매여있는 심령,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심령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복음의 양식을 받아서 지금 풍요함을 누리는 자라면 너도 그것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천국을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내 이웃의 형제들과 나누라 이 말이죠. 자, 오늘 16절 말씀에 아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죄악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갑자기 가난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나타나요. 이 말은 연결이 이 가난한 자들 괴과 고아 과부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말하죠.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형제와 내 이웃에게 나누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진노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자손손이 내려와서 또한 우리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내려와서 그 저주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져서 결단코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조상의 저주가 내게 임하여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하나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몸을 세우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다 함께 받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이 더 이상 너에게 임하지 않고 반드시 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여호와의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함을 느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뱀이 입을 열어서 토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모스 8장 2절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을 파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 가난한 자들을 사서 그들을 값없이 취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영혼들의 주머니를 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정말 성도의 머릿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목사들에게 가치 없이 여겨지고 있느냐. 우리 목사들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얼마나 그 영혼이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복음을 나누어 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6절로부터 8절까지 하시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거. 마게도냐인들이 함께 나와 같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너희가 당할까 한다. 그러면서 그 연보가 온전한 연보답게 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온전한 연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한 경비도 필요합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일이 고린도 교회가 미리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준 그 양식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넉넉한 풍성함을 또한 부족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그 가난한 자가 해질 때에 옷을 돌려주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눌 때에 그들이 그 베푼 손길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많은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연보들이 선교하는데 또 쓰여질 때 선교지에 많은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 물질과 복음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드린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또 맺어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될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교만해져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아는 사랑으로 나눔을 할 때에 그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나라로 세워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